네, 안녕하세요. 치주 전문의 필립 강입니다. 오늘은 저번 방송에 이어 두 번째 방송인데 오늘도 이제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치과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약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치약이 그렇게 다그 좋은 것인지 아니면은 별 효과가 없는 것인지 어떤 분들은 아, 치약은 비싸면 비쌀수록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선 치약의 성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성분들이 있는데 우선은 그 연마제라고 하죠. 이런 아주 그 미세한 그런 사포 역할을 하는 그런 연마제로서 그 칫솔 위에 이제 치약을 묻혀서 양치질을 할 때. 그런 그 치아 주변에 있는 그 표면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플라그나 치석 같은 것을 이제 연마제를 사용을 해서 이제 제거를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는 세정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세제, 비누 역할을 하는 그런 그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누 뭐 아시다시피 이제 거품이 나서 이런 지방질의 이런 때를 제대로 이렇게 더 효과적으로 그 제거를 할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약으로 그 작용하는 것 중에는 이제 불소, 충치를 예방을 하는데 상당한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불소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보통 그 잇몸 질환을 그 어떻게 보면은 예방할 수 있게끔 하는 소독제 역할을 하는 그런 성분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향료 그리고 감미제. 그래서 이제 치약을 선택하실 때는 보통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성분들 중에 사실은 이런 향료나 감미제 제가 이제 양치질을 했을 때 느낌이 어떤지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그 치약을 선택을 하는데 이제 크게 그거를 이제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인데 치약이 뭐 어떤 치약보다 뭐더 좋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치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그 칫솔질, 그렇게 해서 치아와 잇몸 주변에 있는 이런 그 이물질들을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그 제거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또한 이런 치실 내지는 치간 칫솔을 씀으로써 이런 충치나 잇몸 질환을 그 예방을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지 치약은 굳이 그렇게 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그러면은 소금이나 죽염을 사용을 해서 양치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소금으로 양치질을 하는 것은 어떤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소금은 입자가 되게 굵기 때문에 치아에 마모를 시키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치아를 이제 감싸고 있는 에나멜이라든지 그 치아 뿌리에 조금 더 약한 그 부분들이 이렇게 마모가 돼서 오히려 나중에는 뭐 충치가 생긴다든지 이가 시리다든지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입자가 굵은 그런 소금으로 양치를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선은 입자가 굵기 때문에 그렇게 치아 표면에 특히 필요한 그 부분에 이렇게 효과적으로 플라그하고 치석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굵은 입자로서는 그게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보다는 이런 그냥 일반적인 그런 치약을 쓰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하지만 잇몸 질환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소금물로 미지근한 물에 소금을 좀 풀어서 자주 입안을 헹궈내 주는 것은 약간의 소독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도움이 된다는 그런 그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강청정제나 그런 그 방향성 치약으로 구취, 입냄새를 없앨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일시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입냄새가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충치가 있든지, 잇몸 질환이 있든지, 아니면 장이나 그런 그 식도염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제 입냄새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구강청정제를 사용을 해서
일시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지만 그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입냄새가 납니다. 그러면은 구강청정제를 자주 사용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반문을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보통 대부분의 구강청정제 속에는 알코올 성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것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입안이 상당히 마르게 돼요. 마르게 되는데 사실은 구강 내 침이 좋은 역할도 많이 하기 때문에 치아를 이제 보호를 하는 그리고 구강 내 조직들을 보호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입이 건조해져서 침에 좋은 영향을 받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강청정제를 오랫동안 자주 사용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은 전혀 아닌데 이것은 땀이 많이 나서 땀 냄새가 나는데 목욕은 하진 않고 계속 그 향수로 그 냄새만 제거를 하려고 하는 그런 거라 그런 이치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침 식사 전에 이를 닦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식후에 닦는 것이 좋은지 그런 또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렸을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 제일 먼저 이를 닦는다는 그런 노래를 들어보셨을 텐데 아마도 그 노래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일어나자마자 양치질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보다는 아침 식사 이후에 칫솔질을 함으로써 치아 주변에 있는 이런 음식물 찌꺼기나 그런 이물질들을 제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식후에 양치질을 하는 것이 더 올바른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식사 후 껌을 씹으면은 양치질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의사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보면 의견이 약간 좀 분분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생각하기로는 껌에 있는 그런 당분이 뭐 충치를 유발을 할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짧은 시간 동안만 껌을 씹는 게 좋지는 않고요. 대부분 이제 한 10분 정도를 껌을 씹는 게좀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통 의사들 사이에서 이제 나누는 의견들인데 너무 오랫동안 껌을 씹게 되면은 턱관절에 무리가 가고 심지어는 이제 근육이 너무 발달하기 때문에 이런 사각턱이 될수 있는 그런 찬스가 높아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잇몸에서 피가 나면 칫솔질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양치질을 하고 치실을 썼는데 잇몸에서 피가 나니까 이러면은 조심스럽기 때문에 더 칫솔질을 약하게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잇몸에서 피가 나는 이유는 염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피가 더 나와도 좋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더 꼼꼼히 조금 더 세게 부드러운 칫솔로 조금 더 세게 이렇게 칫솔질을 올바르게 함으로써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음식물 찌꺼기, 플라그, 치석을 더 효율적으로 제거를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잘못된 치과 상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